첫 댓글이 첫 글이 태어나줘서 고맙네 이거네. 안녕. 오늘 생일이 돼서 브이앱을 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왔습니다. 오늘따라 더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어요. 아우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이거 뭔지 알아요? 이거 저희 음악중심 작가님들이랑 PD님들이 저 저번 음악중심 때 이거랑 이거 해놓고 깜짝 그거 줬었어요. 깜짝 케이크, 생일 케이크. 그래서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역국 아직 안 먹었죠. 내일 아침에 요즘 그거 알아요? 미역국 라면 막 이런 것도 있던데. 아 여러분 고마워요. 생일 축하한다고 많이들 남겨주시네요. 감사합니다. 근데 너무 빨라. 케이크 아직 안 먹었어요. 케이크 아직 안 먹었고 현진이 보고 싶어. 여러분 이제 볼 날 얼마 안 남았어요. 볼 날 얼마 안 오늘도 티저 나온 거 봤어요? 제가 오늘 왜 브이앱을 12시 30분에 킨 줄 알아요? 여러분들께서 티저를 봐야 하니까 제가 또 그 시간을 또 고려했죠. 근데 조명이 여기 있어야 되나? 네. 현진이 생일이야. 와. 맞아 오늘 생일. 여러분 감사합니다. 생일 인천에서 만나자 우리. 당연하죠. 요즘 하이스테이 하는 낙으로 살고 있죠. 아 혼자냐고요? 멤버들은 다 집에서 자고 있을 거예요. 생축 생축. 현진아 안 졸려? 아 안 졸리죠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어떻게 졸니까. 졸 수가 없는데. 여기 연습실이에요. 저번에 켰던 데랑은 좀 다른 방이에요. 아 저 그거 들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막 저 생일이라고 그 버스 정류장에도 막 해주시고 또 막 카페! 저 제가 그거 듣고 깜짝 놀랐잖아요. 막 카페 그 사진 봤는데 저로 돼 있는 컵홀더 막 있고 막 저 사진 막 이렇게 많고 또 그것도 있고 막 버스도 있고. 와 진짜 저 진짜 너무 너무 감동받아갖고 와 이걸 진짜 내가
내가 이 과분한 사랑을 정말 받아도 되나 정말 막 이런 생각 들 정도로 너무 제 생일 챙겨주셔서 고마워요. 사랑합니다. 진짜 깜짝 놀랐어요, 진짜로. 그죠? 이제 저 20살, 저의 첫 20살 생일입니다. 신기하죠? 저도 신기해요. 그 이제 티저들 많이 나왔잖아요. 멋있지 않아요? 그 영상 되게 멋있던데. 그죠? 앨범에서 좋아하는 노래? 저는 하니가 만든 그 19 너무 좋고, 사실 진짜 이번에 수록곡 들어보시면 다 좋아서 깜짝 놀라실 수도 있어요. No, no, 현진, no. 너무 감사합니다. 티저 다 보셨죠, 여러분? 티저 진짜 멋있는데. 걸음걸이가 느려질수록 날 부추기는 바람. 멋있어. 뭔가 스리라차 형들이 이번에 랩을 아주 아주 멋있게 했었어요. 그래서 재밌었습니다, 녹음할 때. 네. 이번에 정말 많이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 좀 재밌을 거예요. 케이크 무슨 맛 좋아하냐고요? 저는 완전 생크림 그 있잖아요. 그냥 완전 우유 생크림. 아무것도 없는 거. 그거 좋아해요. 그거랑 그거 아니면 초코 케이크는 별로 안 좋아하고 우유 케이크나 아니면 뭐가 있지? 딸기 케이크 뭐 이런 거. 과일 많은 거. 과일 많은 거. 과일 좋아하잖아요. 과일 많은 거 좋아합니다. 크레이프 케이크 좋아해? 크레이프 케이크 뭐지? 그건가? 이렇게 돼 있는 거? 그거 먹어본 거 같은데? 한 겹씩 그거 같죠? 안무는 점점 더 어려워? 네,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역대급 안무예요, 이번에.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머리를 염색해 주세요. 머리? 머리 염색했으면 좋겠어요? 뭐 할까? 염색 뭐 할까? 멤버들한테 생일 선물 받았냐고요? 멤버들 거의 다 인터넷 주문이라 거의 다 인터넷 주문이라 아마 네뭐곧올 겁니다. 아 무슨 선물을 받는지는 몇 명은 알고 있어요. 너무 엄청난 선물 나중에 알려줄게요. 여러분 듣고 싶은 노래 있어요? 너무 조용하지 않나? 여러분이 듣고 싶어하는 노래가 뭐가 있을까? 신곡 말고요. 신곡은 안 되죠. 만나고 싶습니까? 저도 만나고 싶습니다. 다음 주까지만 좀 기다려줘요. 다음 주에 실컷 만날 거니까. 저스트 형들 거?
저 음악 중심 MC 볼 때 저수 형들 유경명이랑 재범이 되게 잘 챙겨줬어요. 감사합니다. 진짜 진짜 잘 챙겨줬어요. 막 저 마실 것도 주시고 얘기도 하고 저스트 아 오늘 아이돌룸 예고편 나왔죠. 나 그거 무슨 빵 이거 하는 거. 아 진짜 재밌었어요. 생일 소원이요? 저의 소원은 우리 스트레이키즈 멤버들과 오래오래 행복하게 같이 있는 거. 그게 제 생일 소원입니다. 그것만큼 행복한 게 또 어디 있을까요? 고 투 슬립 노 일본에서도 카페 했었던 걸 알고 있습니까? 아 그것도 들었죠. 당연히 너무 진짜 깜짝 놀랐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No sleep. 아 진짜 근데 진짜 얼마 안 남은 게 실감이 안 나요. 사실 뭐냐 되게 오랜만에 컴백하는 것 같거든요. 느낌이 되지 않아요? 그동안 시상식들을 많이 했어서 그렇지 사실 IMU 이후로 진짜 한 5달 만에 나오는 거라 긴장돼요. 설레고 윙크해줘. 다음은 내가 듣고 싶은 노래. 이 노래 좋지. 도는 내 머리가 널 지우는 중. 스키즈 빨리 만나고 싶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노래 제목 이거는 에픽하이 선배님의 술이 달다. 저한테 궁금하신 거 있나요? 저는 현진이와 생일도 똑같고 나이도 똑같다고요? 오늘 생일이네. 생일 축하해요. 생일 축하합니다.
스크린샷? 그래. 찍었어요. 저 안 피곤해. 뭐야? 생일 축하합니다. 아,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연진이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아, 지금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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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불어야 돼.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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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언제 이렇게 밤늦게까지 어? 내가 어? 우리가 왜 어? 생일 축하한다. 뭐야? 진짜 왔어? 아, 아이고 아이고. 아니 생일인데 어? 혼자 보면 안 되지 어? 얼스테이 인사드릴까요? 먹어야지. 스테이 안녕. 안녕. 헬로. 진짜 예상 못했는데. 안녕. 우리 현지 생일이에요 여러분. 맞아요. 분명히 아까까지 같이 맛있는 거 먹고 있었었는데. 현지가 아까 나가기 전에 아, 창빈이 형 나 스테이 만나고 올게. 그래서 어, 너만 만나러 가. 어, 뭐야? 다 준비요. 네. 아니, 알고 보니 이 조합 이렇게 안 자고 있었거든. 아 진짜? 안 자고 있었어. 아 자고 있었어. 나우진은 지금 꿈나라에 있는. 아 감사합니다. 아. Oh, no, anytime. 뭐, 뭐야? 좋은 노래 틀고 계시던데. 맞아. 커피. 아 그냥 보고 있었어? 아, 보면서 언제 들어올지 타이밍 모르겠어. 아, 아, 아 예, 불을 끄면 이게 안 보이잖아. 나이스. 그래서 뭔가 살짝 망설였는데. 어, 그리고 이거 우리 만들고 있는데 누가 갑자기 케이크 얘기라는 거야. 어 초콜릿 케이크 안 좋아. 초콜릿 케이크 안 좋아. 아 좋아 좋아. 아, 오늘부터 초콜릿 케이크 좋아합니다. 망했다 이랬는데 어 어쩔 수 없지 뭐. 아, 고맙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오오오. 에 나 또 케이크 없는 거 아니야 이거? 또 케이크를 떠트리고. 여러분 이게. 손수 제작한 우리 스키지표 케이크예요. 아 이거 두 개여서 20살? 어 20살. 아 20살이어서. 아, 그리고 또 현지 좋아하라고 콜라 콜라 맛. 콜라 맛. 아 진짜. 현지 좋아하라고. 아 나 진짜 예상 못했어 이건. 예상 할 수 없지. 나도 예상 못했어. 왜냐면 우리 지금 다 집에서 벗고 있었거든. 나도 여기 올지 예상 못했거든. 눈 떠보니 여기더라고. 아 감사합니다. 뭘 벗고 있어. 창빈이 씻고 나왔어. 아니 나 딱 나올지 형 씻으러 들어왔어. 야 나 어, 지금 박말포예요. 보안관 안 돼. 이거 나오면 안 돼. 안 됐어 안 됐어. 어 깜짝 놀랐네. 이거 나오면 큰일 난단 말이지. 이게 누구야? 이거 오, 오, 조금씩 보인다. 해지셨어. 오, 뭐야? 이건 있는데 케이크는 어디 갔어? 케이크 집에 있어. 아, 냉장고에 들어갔어. 아, 네. 케이크 여기 있지. 아, 맞아. 아 이게 주인, 이게 더 맛있는 거야. 아, 이게 제일 맛있는 케이크지. 나 원래 또 초코 케이크 좋아하거든. 아, 아 그래? 아, 솔직히 우리 망설였어. 아, 그냥 버려 들어갈까? 그냥 축하만 해줄까? 아, 생각해보다가. 자, 우리 할 거 다 했죠? 네. 빨리 갑시다. 안녕. 야, 이거 해주려고. 깔끔하게 퇴장. 선생님, 안녕하세요. 스테이와의 또 시간이 스테이 인사 깔끔하게 퇴장. 스테이와의 시간 잘해줘요. 와 이거 해주려고 지금 여기까지 온 거야? 와 분명 숙소에 그냥 다 있었는데. 스테이야 좋은 시간 또 보내고. 어? 와 고마워. 선물 있어 나중에. 뭐야? 주민 가볼게. 이따 봐. 네 형. 네네. 조심히 오고. 잘하고 와. 네. 주민이. 요 앞에서 기다려 줄 거라는 그런. 축하한다. 망상하지 말고. 어째 생각 안 해? 고마워. 주민이. 내가? 아니 뭐야? 아 진짜 먹어, 뭐야? 꼭 다 먹어야 돼? 오케이. 아 네 알겠습니다. 있을게. 네. 자 이거 너무 밝은데? 이건 현지 스타일 아니야. 나 완전 최고로 밝게 하고 있어. 오케이. 이대로 가지. 아니 이대로. 바이바이. 아니. 아 진짜 깜짝 놀랐다. 아 폭풍이 지나가고 왔어. 와. 아니 이게 진짜 말이 안 되는 게 분명 내가 집에서 나왔을 땐 정말 나올 수 없는 그런 분위기였어. 아 진짜 너무 고맙다. 와. 고맙네. 역시. 와, 이 시간에
이거 해주려고. 와 진짜 너무 고맙네. 고마워. 진짜 깜짝 놀랐어. 와. 아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멤버들밖에 없네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진짜 너무 고맙다. 어떡하지? 아 이 아우 아무튼 좀 뭔가 훅 지나갔어. 지금 나 이거 생일 케이크 해줬어. 봐봐 예쁘지? 이 내가 20살 됐다고 이거 사탕 두 개 꽂은 거. 이건 센스쟁이 센스쟁이 그죠? 센스쟁이네 센스쟁이. 아니 진짜 사실 내일 일찍 일어나야 돼서 멤버들 다 자라고 했거든요. 그냥 다 막 생일 축하한다고 12시까지 기다려줄까 막 이런 얘기도 하고. 근데 제가 그냥 아이 뭔 소리 하냐고 다 가서 빨리 딥 자라 했는데 와줬어요. 진짜 깜짝 놀랐다. 하. 아무튼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많은 사람,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어서 정말 난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저는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사랑 다 막 되돌려주고 싶다. 되돌려주면 되지. 스테이한테는 멋진 무대랑 어? 여러분들이 스트레이키즈를 우리 스테이가 스트레이키즈를 자랑스럽게 여길 그 순간까지 저희가 더 멋지게 성장할게요. 아, 아 이제 막 I love you. 안 울어요, 안 울어요. 걱정하지 마요. 너가 행복하면 우리도 행복해. 맨날 맨날 행복해야겠다. I'm crying. 아, 울지 마요. 저 안 우는데 왜? 울어요. 울지 마요. 울지 마요. 울지 마. 울지 마. 울지 마. Are you happy? Yes. I'm happy. 여러분 또 듣고 싶은 노래 있나요? 전 무슨 노래 듣고 싶을까요? 요즘 또 제가 좋아하는 노래 추천해 드릴까요? 내가 요즘 무슨 노래를 듣는지 우리 스테이 얘기 알려줘야겠다. 응? 여기 있다. 네, 여러분 이 시간까지 저 생일 축하해 줘서 너무 고마워요. 늦은 시간인데 듣고 있으면 한신데 이 노래는 20살 선배님의 X라는 노래입니다.
아유 여러분들 오늘 너무 행복한 날인데요. 너무 행복한데 벌써 행복하면 어떡하지? 생일 된 지 58분밖에 안 됐는데 벌써 행복한데? 지금까지 가장 기뻤던 선물 뭐야? 가장 기뻤던 선물? 아 근데 전 진짜 제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받았던 선물 중에서 뭐 정말 많은 선물들이 제 순간마다 저의 순간마다 감동을 줬었는데 스테이가 막 저 기분 좋으라고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저 지나가면 지나가다가 제가 제 사진 보면 막 제가 기분 좋아지면 여러분들이 기분 좋아하는 아닌데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행복하게 해주려고 하는 모든 것들이 정말로 정말 하나하나 다 저한테 맺혀 있다고 해야 되나? 다 저한테 하나씩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진짜로. 여러분들 이렇게 사랑을 해주시니까 너무 행복해요. 어쩔 줄 모르겠어요, 진짜. 신나 나는 사실 너를 보내려니 아프다. 한이 진짜 잘 썼어 이번. 이번에 진짜 역대급. 자랑스럽다 우리 멤버들. 자랑스러워요. 너무 자랑스럽다 진짜. 또 좋은 노래 내가 좋아하는 노래 틀어줄게요. 이 노래는 토리 켈리 페이퍼 하트 입니다. 이제 곧 봄이 오는 것 같아요. 근데 그죠? 요즘 따뜻하더라고요. 저 항상 오다가다 날씨 보면 요즘 좀 따뜻하다는 걸 느꼈어요. In my head pictures I'm living for now, trying to remember all the good times. Our life is cutting for now. Playing in my own mind, I hate this part. Paper hearts, seems obvious. Don't think I would just forget about it. 진이야, 케이크 어떤 맛이 좋아? 저는 요거요. 앞으로 이거 제일 좋아할게요. 아 이렇게 하나씩 만들어서 온 게 정말 무슨 종이냐 근데. 아 그 포장지 종이다 이렇게 해놓은 거나. 우와 여러분 브이앱 언제까지 할까요? 여러분들도 자야 되니까 벌써 1시라서 사실 오래 하고 싶은데 Living for now Remember all the good times Our life was cutting for now Memories are playing in my dull mind I
hate this part. Paper hearts, and I hold the piece of yours. Don't think I will just forget about it. Hoping that you won't forget. I'll leave the pictures as if I was right there, your side. 현진이의 귀걸이가 떨어질 것이오. 오! 어떻게 알았어요? 방금 이거 끝까지 가 있었네. 아 이거 왜 막혔는지 알아요? 저 졸업식 날 귀걸이 빼고 갔는데 그 사이에 막혔어요. 그래서 이거 끼고 싶어도 못 끼는 거예요. 안 끼는 게 아니라 막혔어요. 어떡하지? 이번 컴백 때 오른쪽에 귀걸이 없어요. 그래서 다시 직접 뚫으면 돼? 이거를요? 제가요? 이거 제가 어떻게 뚫어요? 아 못해. Once forget. 노래 좋죠? 그리고 이것도 좋아요. 이거는 윤건 선배님의 너도 그냥 날 놓아주면 돼. 반복돼 오늘도 머릿속엔 온통 너라는 사람. 네, 슬픈 최혜국. 까미가 생일 축하한다고 했어요. 아 이따 영상통화 걸어야겠다. 어쩔 수 없다. 까미한테 생일 축하 꼭 들어야지. 스키즈 진짜 오래 기다렸어요. 진짜요? 고맙네. Are you sleepy? No, no. 나야 나는 괜찮아. 뚫는데 다시 뚫으면 진짜 아프더라. 안 뚫게요. 안 뚫으면 되지. 지니 파트 스포. No. 안 할 건데. 여러분 저 피어싱 한 거 좋아해요? 안 한 거 좋아해요? 날 위로해 주던 이 눈물 잘 알아. 언젠가 오빠랑 말하려고 저 한국말을 배우고 있어요. 고마워요. 뭘 하든 좋아. 감사합니다. 너희가 길 그대로 그냥 가면 돼. 내가 널 놓을 수 있게. 그냥 날. 어? 티저 틀어줄까요? 티저 틀어도 되나? 틀어도 되겠지? 뭐 어때? 내 노랜데? 티저 어딨어? 티저 틀어야지. 티저 틀어줄게요. 티저 노래 좋죠? 이건 예상 못했잖아. 이건 예상 못했지. 바로 내 노래가 나올 줄 알았지. 됐다.
걸음걸이가 느려질수록 날 부추기는 바람 Turn up with this bang now 시간을 줘 정답을 내게 show it 리노 형 바람 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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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는 너의 노래 볼게 타는 너의 날래 날래 여기 저기 도들이 다 나라면 다 배워버린다 다 배워준다 끌어올라주는 나의 담기 나 들어올라 너를 위한 모델 떠들어대네 이건 봐 어 박서 여러분 이거 제가 수록곡 기대해 주셔도 돼요 오케이 안녕 아 그리고 어제 나온 거 제 최애곡 어 1시간 전에 나온 으악! 미안 이것도 예상 못했어 1시간 전에 나왔던 크... 이것도 명곡이지 한이 시계 아 어우 어우 노래 부를 뻔했네 안 나오는구나 어 깜짝 놀랐네 아 여기까지였군 저 딱 12시에 봤거든요 스포일러 플리즈 이미 많이 스포했다 이 정도면 그지 많이 스포한 거 아닌가? 거의 노래 4개가 나왔는데? 많이 스포했지 보세요 여러분 현진아 찬이님이랑 많이 친해졌어? 재밌는 일화 있으면 알려줘 찬이 많이 친해졌죠 많이 친해졌지 아 근데 아무 생각해도 찬이는 뭔가 형 같아요 진짜 가끔 찬이 형이라 부를 거 부를 뻔한 적이 너무 많아요 I love you so much 여러분 노래 딱 하나만 더 듣고 여러분들도 자야 되니까 노래 하나만 딱 듣고 빠이빠이 할 시간인 것 같아요 노래 못 틀까요? 우리 노래 틀지 뭐 우리 노래 못 틀지? 우리 노래 거 중 뭐 듣고 싶을까?
현진 오빠 오늘 라이브 고마워요. 아 뭘 고마워요. 제가 고마워서 라이브를 킨 건데. 어리게 보이기 싫어서 괜히 짓궂은 옷만 계속 닦고 있고 어른스럽 꿈을 싶어서 괜히 안 보던 뉴스를 다 보고 주문 구두로 눈길을 돌려 마냥 길었던 하루가 요새는 뭔가 짧게 느껴져 학교 쉬는 시간 종이 지자만 자면 점으로 달려 잡고 내 발걸음은 점점 떨리고 있어 내가 민증을 받게 되면 깊은 마음을 감추기 바쁠 듯해 그동안 못해 어린 티를 못 내는 척 비뚤어진 듯 반듯해 허세만 늘어가고 내 나이대로 살래 내 주위에 야 이건 진짜 승민이 노래 이건 그냥 승민이 노래 어어어 다 그죠 그죠 나랑 다 같은 생각이네 다 승민이 얘기가 많아 익숙하지만 이대로만 어려워 두려워 문방구에 담글 손님 이제 발길은 가로수길 더 좋은 것은 눈을 굴리는 걸 지지 않고 널 두드려 챙겼을 때 것도 무겁다면 변수와 전을 다 내려놨었는데 어른이 되는 짐을 져야 하는 건 몇 배 더 무거운 책임 준비 안 되는 걱정이 백인 내 나이대로 살래 naturally 예수님은 I'm let's spread my wings 좋은 듯해 안 변할래 슬프지 같다는 말 듣는데도 모든 서툴지만 처음이란 단어가 좋아 이젠 안 해 현진이 민증을 받았을 때 기쁜 마음을 감추지 못했나요? 현진아 오늘 현진 없는 현진이 생일 파티 할 건데 메뉴 추천 좀 메뉴 추천? 초코파이 안 변할래 듣는데도 처음이란 단어가 좋아 어릴 때까지만 이대로만 어린 날 어려워 아무튼 오늘 오늘 어머어머 오늘 저 생일 축하해주려고 저한테 이렇게 말해준 거 말해주러 와준 거 너무 고맙고 사실 전 진짜 여러분 스테이와 그냥 얘기하고 싶어서 브이앱을 킨 거라서 브이앱 켜줘서 고맙다 이런 거 아니에요 전 그냥 여러분들한테 고마워서 킨 거니까 그리고 늦은 시간까지 벌써 한 시가 넘었는데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봐주러 와줘서 너무 고맙고 축하해주려고 해주는 것도 너무 고맙고 축하해줘서 고맙고 막 이것저것 저한테 해주는 저를 위해 해주고 막 해주시는 모든 것들 너무 다 감사하고 네 이제 20살의 현진이가 첫 생일을 맞이했으니까 앞으로 남은 모든 날들을 다 여러분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도록 행복하게 지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행복하거든요, 지금. 너무 행복해서 뛰어놀고 싶어요, 지금. 너무 행복해서 어쩔 줄을 모르겠어요. 제가 사실 말로 표현을 정말 잘 못하는데 제 이 마음을 여러분들은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벌써 이렇게 1시 17분이 넘어가는데 너무
감사하고 내진 시간까지 감사하고 또 또 앞으로 이제 내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재밌어 할 그런 것들 많잖아요. 이제 저희 리얼리티도 못 하고 오늘 하죠. 오늘 리얼리티도 하고 뭐 저희 컴백도 하면 이제 맞다른 것들도 많이 나가고 컴백하면 여러분들 앞에서 멋진 무대 열심히 노력해서 열심히 연습해서 만들 무대 같은 것도 여러분들 앞에서 많이 보여주려고 노력할 거고 또 이제 음악 중심 MC도 더 잘하고 더 멋있고 더 성장해서 더 해서 여러분들 앞에서 더 멋있게 MC도 볼 거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이제 좀 컴백하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 저는 그러면 행복하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오늘 이렇게 와줘서 저 정말 기분 좋아요. 저 진짜 너무 기분 좋고 멤버들도 아까 와서 막 해줘서 너무 기분 좋고 막 여러분들이 계속 해피 버스데이 생일 축하 이런 것도 너무 기분 좋고 맛난 거 많이 먹고 이런 것도 너무 좋고 그래서 오늘 정말 행복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종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다 잘 자고 좋은 꿈 꾸고 저 없는 현진 생일 파티 다들 잘 지내시고 네 그럼 전 이만 가보도록 할게요. 잘 자고 좋은 꿈 꿔요. 안녕.